알려드릴 수 없어요. 약간 호구조사 같은 거. 저는 좀 당황스러워요. 뭐 선일이가? 근데 멤버들한테 잘 힘 잘 안 쓰는데. 저는요? 무리움으로. 아, 얘 약간 질리는데 약간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눈물 없이는 에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오마이걸의 리더를 맡고 있는 효정입니다. 올해 27살이 된 진짜? 주민씨 미미입니다. 27살이지만 믿고 싶지 않은 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25살 본명 배유빈, 활동명 비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본명은 최예원이고요. 막내를 맡고 있는 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19살. 무슨 소리야! 19살 지효입니다. 빨리 들어와.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이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4살 때 경상남도 창원에 와서 살다가 19살에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니. 옛날 사람이라니. 어머니 말로는 신창동에서 태어났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대요, 제가. 근데 확실하진 않고 그리고 늘 쭉 지금까지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상경했네요? 상경했습니다. 상경은 저는 6살입니다. 약간 호구조사 같은 거. 저는 O형. 저는 AB형이고요. 저도 O형. 저는 AB형. 저는 A형이요. 저도 A형. 저는 그 작년에 저희가 웹툰이랑 콜라보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 제 강아지 인형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배경화면이에요. 저는 그냥 갤럭시 기본 화면 쓰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제 사진입니다. 저의 약간 분노를 달랠 수 있는 게 하루를 살다 보면 화가 많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화가 많아요. 진정시킬 수 있는 모음을,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모음을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배경화면에. 제 애착 인형이 있는데 걱정이라고, 걱정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진을 제가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해놨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 집에 꾸며놨던 장식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사진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놨습니다. 이모티콘 안 쓰는 편이에요. 저는 이모티콘 쓰는데 그 이름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토닥토닥 무슨 토끼인가? 뭐라고? 토닥토닥? 무슨 토끼 이름이 있어요. 근데 토끼 하여튼 이모티콘인데 걔가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걔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달리는. 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달리는. 저는 옴팡이를 좋아해서 옴팡이를 시리즈별로 꼭 나오면은 꼭 구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옴팡이가 이렇게 춤추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은근 독특한 거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하나를 많이 쓰지 않고 여러 개를 섞었어가지고. 근데 요즘엔 좀 이모티콘 잘 안 쓰기도 해요. 저는요 약간 이렇게 뭐지 약간 애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약간 좀 띵띵 이런 애기잖아요. 네, 이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거 핑크색 옷 입고 애기 같은 거. 그걸 제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날리. 진짜 성격 나온다. 이모티콘이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키가 제일 큽니다. 마이걸에서 키가 제일 큽니다. 자기애가 1등이다. 입이 커요.
저는 근래에 잠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 12시간 넘게 잘 수 있어요. 하루에 계속 잠이 오더라고요. 진짜. 타고난 운동신경? 진짜. 저희 집안이 다 운동을 해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힘은 센데 잘 안 쓰려고 해요. 웃는 얼굴이 그래도 좀 매일매일 웃다 보니까 거의 그런 게 1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횟수로 따지면 횟수! 횟수로는 1등이다. 유튜브 100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팔로우하는 게 되게 뭔가 그렇게 어렵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팔로우를 누른다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유튜브 구독은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셔요. 얘 약간 질리는데 그냥 얘 맨날 우리 거 똑같은데 좀 애정도가 있구나. 이게 진짜 이거를 진짜 이 채널을 안 보면 구독을 그냥 바로 취소해버리기 때문에 이 100만이 된다는 건 나에게 스며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스며들었다. 스며들었다로. 저는 트리플 크라운. 그 트리플 크라운에. 저는 명성이 더 좋습니다. 트리플 크라운 하면 그 이후로부터 광고시기가 알아서 거야. 단발은 저죠. 제가 자기를 넘겨드릴게요. 아니 왜냐면 그게 아니라 베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예, 아린이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건 장발인데 저는 아직 단발밖에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단발을 베스트로 둬야지 저도 뭐라도 남는 게 있지 않을까요? 좋았다. 이 하나인 단발이라도 못 가져가면 저는 뭡니까? 그리고 단발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맞아요. 비니가 가져가는 게 맞다 생각하면 나는 효정으로 가야겠다. 진짜? 나도 효정. 그래 왜? 왜냐? 지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깨부시겠습니다. 안 알려요, 안 알려요, 안 알려요. 안 말합니다. 근데 저는 말할 것 같은 게 제가 워낙 이 근질근질거리는 걸 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복권을 이미 넣었을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나 이거 내일 당첨이다. 나 이거 내일 당첨이고 지금 이거 당첨될지도 모른다. 이거 삐리 왔다. 근데 딱 당첨돼. 얘들아 당첨됐어. 막 이럴 것 같아. 안 말한다. 원래 복권 당첨되면 말 안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어렸을 때. 저도 최대한 안 말하려고 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튀어나와서 네, 언니들이 다 알 것 같아요. 저는 말할 것 같아요. 굳이 거짓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 돈이 남의 돈이 되지도 않을 테니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할 것 같아요. 내가 막 나서서 됐어 이러지도 않고 됐어라고 물어보는데 안 됐어라고 하지도 않고 맞아. 말할 필요도 숨길 네, 필요도 네. 없는 거지. 응? 이런 느낌? 응? 벌써 7년 됐다고? 이런 느낌도 있고 7년밖에 안 됐다고? 이런 느낌도 있어. 뭔가 근데 이제 시작인 느낌이 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데뷔하고 나서부터 계속 저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만듦이 이제 딱 빛을 발해서 이제 또 이렇게 착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20살 같은 느낌? 이거 원래 사람들이 학생일 때는 20살이라 그러면 되게 다 큰 어른 같고 그렇잖아요. 다 알 것 같고. 근데 막상 내가 20살이 되면 난 여전히 어리고 잘 모르고 서투른 그런 느낌이라고 하나. 제가 데뷔를 했을 때 7년 차를 바라볼 때는 너무 먼 미래 같고 정말 다 아는 선배님들 같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7년 차가 돼보니까 나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알아가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그런 연차인 거예요. 근데 되게 20살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 우리 봤을 때 7년 차라는 느낌이 잘 안 그런 게 없어요. 같아요. 저희는 그냥 매 무대를 진짜 신인처럼. 맞아. 그리고 아직도 후배 입장이 너무 익숙해요. 맞아. 뭔가 오마이걸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다 해나가고 싶은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도 오마이걸이었지만 저희가 앞으로 또 보여줄 것도 오마이걸의 뭔가 한 장르처럼 개척해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또 열심히 해요. 왜 웃어? 아 너무 엄마 미소. 마미? 기죠. 기적이지. 응. 미라클 없었으면 우리도 없죠. 지금보다도 더 알려지지 않았을 때 작은 공연장에서부터 꾸준히 계속 팬을 해주셨던 분들이 그 공연장에 앉아서 저희를 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셨던 그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나요. 단어보다도. 네. 그냥 내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내 편 같은 느낌인데 사실 뭔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옆에서 남아줄 수 있는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든든하고 뭔가 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전 들거든요 늘. 약간 빈칸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한 단어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그렇거든요. 가족이 되어줄 때도 있고 친구가 되어줄 때도 있고 내 편이 되어줄 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표현이 돼서 이걸 한 단어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워서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고 싶은 그런 존재? 저는요? 그리움으로 하겠습니다. 나 진짜 가벼운 게 아니고 아 그립지 늘. 네, 저는 요즘 들어서 또 그게 더 심해진 게 약간 저희가 어딜 가든 이제 많이 못 보니까 그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제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항상 보고 싶고 그립고 네, 그런 존재. 일단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인터뷰하고 뭔가 그런 거를 저희 멤버들이 다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마 우리 미라클들도 되게 재밌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희의 또 몰랐던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궁금한 점이 풀렸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마이걸 활동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꼭 무엇보다 손 잘 씻으세요. 테마타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했던 인터뷰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앞으로도 오마이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바이바이.